문재인 정부대로 대구법원 검찰청사 이전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로 우선 20억 원이 편성됨에 따라 의원들도 조속한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 토지 매입비 한 20억 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검찰하고 그 이전 부지에 대해 가지고 합의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서로 간에 조금 사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합의가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유관기관 모두 협조적인 상황이라서 조만간 부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도청 이전으로 경북 북부권 인구가 늘면서 사건과 소송이 급증하는 만큼 북부권 지방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에서 부본부장을 역임한 노승권 대구지검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최순실이 귀국하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공항에서 바로 체포하지 않고 시간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순실 그 한국에 도착했는데 바로 검찰청으로 안 가고 자유롭게 가는 걸 보고 당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저건 검찰이 정말 잘못합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의원들은 또 노 지검장이 일명 우병우 라인이라고 지적하며 자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